아유, 오늘 그냥 새벽부터 그냥 비가 하루 종일 옵니다. 하루 종일. 어우, 냄새 진짜 기가 막히네. 여기 집 안에서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핸드폰을 집중했을 때 빨리 와 가야 이쪽으로. 어, 어머니 빨리 조금 같이 드세요. 어머니가 먹어야 돼. 빨리. 어디 갔어요? 뭐? 탐강권 유튜브. 아싸. 아예 모른다. 가면서. 와. 뭐야? 왜 여기 집에서 어머니 처음이지. 집 안에서 드신 거 처음이지. 어. 야, 처음으로 어머니 집 안에서 지금 두리안을. 와, 대박. 빠이 한국 한 번도 안 가봤잖아.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? 깨자 뭐 호수술. 아니 한국 아니 저기 수술 말고 여행. 아, 어, 여행. 저기요. 예, 수술. 그 놈의 수술은. 뭐. 아, 스키장. 와, 스키장 진짜. 어, 좋지. 오빠는 절이라고 할 줄 알았거든. 한국 절. 어. 어, 한국 절. 아, 스키장. 하긴 태국 분들은 한국 눈 되게 신기하니까. 이 반복적인 일상. 프레야 픽업. 안녕. 어, 옷이 매일 다르네. 어? 두관 수야 뿌리안러. 아, 징어. 어, 매일 똑같은 옷만 안 입는데요, 절대. 귀여워. 신났어. 왜 이렇게 반복적인 것만 보여드리냐면 파이 일상이 반복적이에요. 예.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진짜 반복적입니다. 애기 픽업. 새벽에 학교 보내고 가게 운영하고. 프레야 픽업하면 어른들 식사 시간입니다. 식사 시간. 여기는 진짜로 스코타이는 시골 중에 좀 제가 본 뭐라 그래야 되지? 정말 조용한 시골? 여기 이제 로컬 식당입니다. 또 시골은 로컬이죠. 태국은 로컬이야. 바텐더. 바텐더야? 이렇게 진짜 빠인 사람들을 잘 챙겨줘요. 그래야 네. 삼촌 약긴 아니 긴도했다. 오.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친했는데 아침에 다시 부끄러워해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. 매일매일 처음 만난 기분. 저의 메뉴는 카이지오 오므라이스 밥입니다. 계란에 밥 국물. 가이는 카오만가이. 맛있지. 카오만가이 맛있지. 가이는 이 집에서만 지금 연속 이틀 파카파오. 이틀째입니다. 진짜 맛있어. 근데 밥이 요리를 너무 잘해. 아, 너무 배불러. 이게 잘 먹어가지고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간판에 이렇게 사장님 얼굴이 붙어 있잖아요. 평균적으로 자기 얼굴 붙어 있는 집은 맛있습니다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평균을 내봤을 때 자기 사장님 사진이 걸려 있다 아니면 메뉴판에 사진이 있다 맛있습니다. 자, 기름도 넣을 겸 아마존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여기 파이 사는 곳에는 아마존역 커피숍 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. 그 전에 영상 보시면 커피숍 친구 있거든요. 파이 편에 보시면 그 친구도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안 열었어요. 그래서 애기 때문에 또 애기 더울까봐 집에 전기 들어올 때까지 피신, 약간 이쪽으로 피신해서. 오늘 이제 5일차입니다. 5일차. 저희는 이제 내일 치앙마이로 돌아가는데 이제 파이하고 가이하고
이제 태국어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카메라 껐을 때 파이랑 합숙을 해본 결과를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말씀을 드려야 전달이 정확해. 제가 한국말은 절긴 하지만 그래도 파이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성격이 되게 활발해요. 생활력 강하고 기본 바탕이 베이스가 된 게 요즘 세상에 술 담배 안 합니다. 예. 술은 가끔 마시지만 뭐 이렇게 술을 좋아하거나 담배도 안 하고 뭐 요리도 잘하고 사람 챙기는 거 되게 잘해요. 몸에 배인 것처럼 사람을 되게 잘 챙기고 그다음에 뭐 착한 건 기본 바탕이고요.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 수코타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북부 여자거든요. 북쪽이니까 여기도 이제 북부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북부 여성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이 정말 조용하고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낯을 좀 안 가려요. 네, 활동적이라 낯을 좀 안 가리고 상대방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재밌는 친구? 아무래도 카메라를 키면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잘 못 보여주는 면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카메라 껐을 때도 저랑 이제 같이 집에서 얘기도 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5일이지만 누가 어떤 분이 남자친구가 되든 간에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. 제 지인이라서 포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. 이야, 아주 그냥 둘이서 그냥 하얀색으로 마치고 커플로. 자, 오늘 파이 오랜만에 화려한 외출. 예, 매일 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마지막 날 한번 불태우러 피사놀로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놀 때는 죽을 때까지 놀아야 돼. 오케이, 빠이, 오케이, 빠이 그냥, 가오리 일로 해, 빠이. 아, 한국 가자고? 빠이 가오리 일로 해. 아, 미안한데 차로는 한국을 못 가요. 빠이, 죄송합니다. 예. 오늘 벌써 치앙마이로 떠나는 날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파이 집에서 합숙하면서 놀라운 게 집이 보이시죠 지금? 요거는 국수집 충분하게 지금 테이블도 쫙 깔아놨는데 이 뒤에는 제가 와 여기 밖에도 화장실이 있고 손님용 화장실 이거 보세요. 아니 무반이 엄청 커. 파이 오빠랑 루시랑 같이 지낸 느낌 어떻습니까? 재밌습니다. 해피 약하고 난난 페야 재미가오. 그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파이의 프로필을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오빠. 파이가 근데 무슨 뜻이야? 파이 보통 옷 만드는 거 커다나 솜. 그리고 파이는 키가 몇이에요? 숭 타올라이 158. 아유 타올라이카 나이. 3땡. 33. 예. 근데 진짜로 어려 보여요. 파이네. 30살 안 넘어 보여. 나머지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예.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야 약바이 까올리마이. 약바이 까올리마이. 오빠랑 바이 카. 진짜 한번 한국 데려가면 재밌겠다. 좋아하겠다. 남자친구가 생기면 수코타에 어디 데려가고 싶어? 돌아다닐 시간도 없고 돌아보지를 않아서 잘 그걸 모른다고. 자 이제 치앙마이로 갑시다. 그래 마 치앙마이나. 어? 오케이. 아 산냐? 산냐? 약속. 잤냐? 부끄러워가지고. 어머니 감사합니다. 그래야 바이바이. 저깐나.
오케이 바이바이.